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2015 학년도 수능 수학 100점을 받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나와서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시를 희망하고 있는 낙생고등학교 3학년 서재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대진고 3학년 문지혜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좋은 얘기 많이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중앙고 3학년 유재혁입니다. 고1 때부터 꿈꿔왔던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한 유재혁입니다. 저는 분당고등학교 3학년 김재경이고요. 저는 수시 논술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의료환경학과에 지금 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낙생고 3학년에 재학 중인 강민준입니다. 이번에 2015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지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연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친소재공학과를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100가지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백문백답 1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종이에 들어있는 10개의 질문은 학습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노란색 종이에 들어있는 10가지는 비학습 질문입니다. 현장과 온라인 Q&A 속에서 1년간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했었던 질문들을 저희 연구원들이 정리해서 이 종이에 예쁘게 적어놨고요. 선생님과 여기 있는 학생들은 여기 어떤 질문이 적혀져 있는지 담겨져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리얼하게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 저희도 아직 질문을 보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까요? 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쌤, 몇 년 더 강의하실 거예요? 저 몇 수까지 할 수 있나 궁금해서 크크크. 몇 년 더 하면 네가 합격하겠니? 뭐 이렇게 선생님 대답하고 싶은데 이건 그냥 선생님이 혼자 대답을 할게요. 오늘보다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없는 내일이 오면 강의를 그만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네 박수! 강의를 시작할 때 했었던 생각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신적인 부분이든 육체적인 부분이든 오늘보다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없는 내일이 오면 그만해야 된다라는 게 선생님의 진심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리 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수리 논술 붙었잖아. 네, 한양대 그래. 수리 논술을 붙었는데 저는 2월 달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겨울방학 때부터? 아니면 적어도 3월 달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막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지혜는 얼마나 했어? 저는 여름방학 때 잠깐 하고 원래 수학을 약간 쓰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그게 원래 논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증명하는 그렇지. 거를 스스로 써보고 평소에, 이러는 게 개념 노트 평소에 노력을 한 편인 것 같아요. 선생님 하면 정리를 해보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많은 학생들을 봤을 때 수리논술 준비를 한 달 준비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수리논술을 봐서 수시로 합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 중에 예를 들어 1, 2등급이다. 지금 수능이 1, 2등급이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능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 수리논술 공부가 수능에 방해가 안 되는 정도의 그 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 2등급은 1, 2월에 시작해도 괜찮은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 3, 4등급이다라고 한다면 이번 겨울방학은 수능을 위한 역전의 시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3, 4월쯤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9등급은 9월에 시작하고 뭐 이런 결론 뭐니나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실력이 수능적인 부분이 지금 학생이 얘기했듯이 개념 노트에서 수학을 정리하는 습관이 수리 논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결론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수능을 먼저 완성시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1, 2월에 3, 4등급은 3, 4월에 9등급은 국평 성적 나오는 거 봐서 9월에 뭐 이 정도의 결론을 내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학습인데 수학 100점 반 수학 100점 맞는 비법이 뭔가요? 뭐 선생님 보니까 수학 100점 맞는 비법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 이 학습 질문 10개를 다 해결하고 나면 저절로 주어지는 정답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 질문은 선생님이 버리지 않고 여기다 둘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 해결한 다음에 수학 100점 맞는 비법에 대해서 해결이 됐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오답 노트는 만들어야 하나요? 라는 거를 일단 선생님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틀린 문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오답이 뭐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니네가 얘기해야 돼. 자, 오답 노트는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 전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만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에 너무 이제 압도돼서 막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나중엔 약간 그런 상황이 생겨서 대신에 근데 이제 모의고사나 특히 이제 오르세 모의고사 문제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에 거기에서 틀렸거나 아니면은 좀 잘 모르겠는데 어쩌다 보니 맞았거나 하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챙겨뒀어요. 나중에 정리할 때 그때 이제 풀어보고 안 풀리는 건 또 쟁여놓고 이제 하는 식으로 오답조도 또 오답 노트에 대해서 제득이 역시 문과 학생들이 오답 노트에 대해서는 많이 틀려봤다는 얘기지. 자 해보자. 아니, 저도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았는데 저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도 한글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틀린 문제면 그 문제만 다시 풀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문제를 잘못 봐서 틀렸는지 아니면 이 개념을 혼동해서 틀렸는지 그런 걸 체크해가지고 한글로 적어놓으면은 그걸 읽으면 다음번에 그런 실수를 안 하거든요. 네, 지금 학생들이 말해준 것처럼 형식은 가볍게 하면서 반드시 복습은 하되 본인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포인트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오답노트 가장 효율적이면서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하는 방법은 문제를 풀 때 일단 교재에 푼다라는 것보다는 연습장에 잘 정리해서 풀어나가면서 연습장에 채점을 하고 틀렸다라는 표시는 책에 간단하게 그리고 왜 틀린 이유를 포인트로 표시하기 이 정도가 가장 현명한 효율적인 오답노트 정리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틀린 건 다시 풀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죠? 오케이. 선생님 몇 살이에요? 이거 완전 급빈데? 너보단 많아요. 이렇게 답하면 어떨까? 다시 너보단 많아요. 이렇게 넘어가자. 궁금해? 너보단 많아요. 됐죠? 이렇게 하고 시끄러. 자 버렸습니다. 빨리. 자 그다음 학습 질문. 우린 역시 공부야. 정땡 혹은 땡석. 무슨 책인지 알겠죠? 네, 봐야 하나요? 너도 봤어? 저는 보다가 안 봤어요. 주입식으로 개념을 받아들였다고 해야 되나? 이해는 못했어요. 지혜는? 저는 막 엄청 옛날에 다녔던 학원 교재가 학원 교재가 그걸로 되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인강 이런 거 아니면은 교재가 쓸 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땅치 않아서 에이. 어떻게 알았지? 마땅치 않은 줄? 학원도 없고 과외도 없고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혼자 해결해야 됐던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런 시절에 나를 도와줄 수 있었던 유일한 책인 시절에 그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봤던 책이 바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책을 학생들이 봤을 때 글을 읽고 개념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고 방금 학생이 얘기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쉬운 문제로 출발하고 싶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무엇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냐라는 어떤 기준이 돼주는 문제가 거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정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마땅찮네라고 생각될 때 손이 가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그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잠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5시간. 5시간? 1학년 때부터 쭉? 잠이 부족하면 그 좀 힘들고 이런 날은 일찍 자긴 하는데 어차피 학교에서 자면 똑같은 거니까 학교에서는 최대한 안 자려고 해서 한 수능 한 달 전엔 학교에서 자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몇 시간? 6시간에서 7시간. 6시간, 7시간. 열심히 하면 12시에 자는 거고
만약 그날 좀 힘들면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야, 푹 잤네. 아니, 저는 잘 자야 이게 공부가 잘 돼가지고. 이게 우리 의외의 대답이네, 정말. 그죠? 잘 자야 공부 잘한다. 오케이. 지혜는 몇 시간? 저는 3시간 아니에요? 저는 낮잠을 6시부터 9시까지 자고. 6시에서 9시까지? 네. 그럼 낮잠은 아니지, 저녁잠? 저녁잠을 그치? 자고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 자는 거예요. 6시부터 9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한 12시부터 잤던 것 같은데 다시. 그리고 합이 10시간이네. 아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주중이고 주말에는 진짜 푹 잤어요. 한 12시간. 제가 제일 특이해.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잠이 그냥 원래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낮잠 자는 거, 그러니까 잠자는 걸 좋아해가지고 먹고 자는 거 좋아해요. 약간 배부를 때. 통과하자. 그래. 제드가 몇 시간 잤어? 저도 한 6시간 잤어요. 6시간? 학교에서 잘 빨 그냥 저녁에 자는 게 피곤해도 안 좋고 그냥 그래서 6시간 정도 잤어요. 1년을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한 수험생활의 하나의 덕목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잠은 본인 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면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대신 학교에서 졸지 않았다. 학교에서 자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밤에 자야 하는 시간에 충분히 자고 적어도 5시간, 6시간, 심하게는 10시간도 잤다고 하는데 쟤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리고 어제 6, 7시간 정도를 자면서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의학적 소양으로 살짝 추가를 해보면 자야 되는 시간에 자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12시에서 4시 사이에 반드시 자야 된다라는 걸 선생님은 강조하고 싶네요. 이거는 이과생들이 할 말이 많겠네. 도형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선생님. 공감각은 어떻게 기르나요? 공감각을 길러야 하나요, 수험생이? 그때 기백 문제를 풀 때 네가 공감각으로 푼다고 생각해? 공감각으로 기백의 도형 문제나 이런 걸 푸는 거가 맞다고 생각해? 기백은 좀 더 개념적인 측면 사용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정사용 이쪽이 처음에 진짜 어렵고 감각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건 줄 알아서 막 학교 가면 수학 잘하는 애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진짜 부럽고 그랬는데 학원에서 개념 수업 듣고 어떻게 푸는 건지 알고 나니까 개념으로 푸는 게 공감감적으로 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푸는 것 같고 그게 선생님 원하는 답이었거든요. 네. 기본적인 도형들의 성질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등변 사각형, 정삼각형, 원, 뭐 구, 정사면체 뭐 이런 것들은 성질이 되게 많은데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할수록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 틀렸는데 공감각을 어떻게 기르나요? 이건 타고나는 거지 기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푸는 수능은 공간 도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할 수 있는지의 학습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각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더라도 그 공감각을 좀 죽이고 수능에서 원하는 공간 도형의 각이나 직선의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아마 분명히 답일 거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백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된다는 거 뭐 이거겠네요. 아 이건 뭐지 이거? 내가 읽을 수가 없는 민준 읽어봐. 쌤 너무 좋아요, 완전 좋아요. 그냥 쌤이 너무 좋아요. 하트 하트. 하트 하트. 돌 줘. 네. 이건 러브레트. 이거 질문이 아니라 러브레트네. 쌤 좋아요. 이거 다 여학생이야. 아 남학생들은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아 넘사벽이라. 아, 그런 거구나. 네 오케이. 이건 러브레트니까 제가 간직할게요. 아, 네 오케이. 문제가 안 풀리면 해답을 봐야 하나요? 안 봐야 하나요?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해봐야 할까요? 이거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선생님이 아마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야. 해답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얼마나 고민하고 봐야 돼?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해답은 어떤 풀이를 또 나한테 제공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네, 그거는 봤는데 그래도 제가 먼저 풀려고 하는 편이었죠.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 이제 뭐 내가 예를 들어 처음 수원을 접했다, 수투를 접했다. 그때는 답지를 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풀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개념이란 것만 약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방법 잘 모르는데 괜히 고민해봤자 그건 시간을 버리는 것 같고 그때는 답지를 바로 봐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그걸 이제 좀 깨닫고 이제 나중에 한두 달 후에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하거나 몇 시간씩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제 생각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풀어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서로 이제 하면은 또 풀이가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좋은 것 같고 수능 직전에는 이제 혼자 풀어보는 거 고민도 혼자 하고 정 안 되겠다 그때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고민을 해봤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답지에 보는 걸로 그렇게 약간 단계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이 문제가 아닐 때에는 그럴 때에는 보고 그러니까 심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 20분 정도 고민을 해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 머리가 둔해져요. 그래서 안 풀려요. 그래서 스킵하고 나중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돌아오면 또 되는 문제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안 풀리는 거는 모아놨다가 막 4일씩 그냥 그 다른 과목 하다가 가끔씩 돌아와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초반에 안 풀릴 때는 좀 답지도 보다가 그 후반부 갔을 때는 거의 제 혼자서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오답노트 같은 것도 해놨으니까 안 풀리는 아주 어려운 문제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20분에서 30분 사이여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해봐서 안 되면 해설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이상 고민해서 풀리는 건 그건 올림피아드지 근데 의미가 없는 어떤 걸 수도 있다. 거기서 발견하는 게 사실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보다 시간을 잃어버리는 게 훨씬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내는 기준 하에서 이과생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29번 30분스러운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당 20분에서 25분까지 고민의 시간을 허락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문과생들은 30번 같은 어려운 문제 그런 30번스러운 어려운 문제는 아마 문과생들이 막 시험을 보는 순간에 30번 문제 투자하는 시간이 대부분 25분? 이 정도 한 문제 투자하지. 많이 투자하면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30분 정도까지 허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20분에서 25분, 기백은 25분 정도까지, 문과생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라면 30분까지. 그 이상 넘어가서 푸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항상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벗어나면 안 돼. 그게 시간 관리야.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시험 전 긴장은 어떻게 푸나요? 지혜는 긴장 안 했지 너? 아니요 저 막 내신 시험 보고 있거나 그럴 때 긴장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돼. 아, 입 오토바이 하는 거? 네. 그 하면 긴장이 풀려? 네. 그걸 한다고? 네. 시험 시간, 예, 시험 전에. 딴 애들이 다 쳐다봐요. 않을까, 그거 보고. 네? 아, 뭐. 뭐 이상? 다 쳐다봐. 네. 근데 그렇게 하면 풀려요. 저는 그렇게 해서 풀었었어요. 정말 우리에게도 통하는 방법일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저는 그냥 긴장 안고 봤는데. 뭐라고? 긴장을 하고 봤어요. 긴장하고 봤어? 네. 그냥 긴장을 안 풀고 문제를 풀었다 뭐 이런 거야? 네. 근데 풀다 보면 풀리니까 긴장. 문제를 풀다 보면 긴장이 풀리니까. 네, 그 일부러 또 긴장 풀려고 하면 또 긴장되고. 더 긴장돼. 긴장을 풀려고 하면. 문제 풀 집중하다 보면 알아서 풀려요. 그냥 평소 모의고사 보듯이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이렇게 생각하고 11월 모의고사 네. 그리고 그냥 긴장 풀지 말고 문제를 푸세요. 그럼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 긴장이 따라 풀린다. 이게 결론이네. 그리고 또 약간 한의학적 소양을 접목시켜 보면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훨씬 일의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통계 자료도 있기 때문에 긴장한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시험을 좀 더 잘 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즐기세요. 긴장감마저도 알겠습니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 봅시다. 글로 표현된 활용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활용 문제는 힌트를 더 많이 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활용 문제가 이제 이게 자기가 이제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이제 계속 풀다 보면은 더 잘 할 수 있는 게 활용 문제고 점수 올릴 수 있는 게 활용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저 말이 정답인 게 실제 출제 의도의 활용 문제는 말이 긴 활용 문제이거나 그림이 복잡하고 표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사실은 까보면 훨씬 쉽다. 그 자체가 변별력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에 초점을 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고 나면 굉장히 풀기 쉬운 문제다라는 자신감으로 덤비면 무조건 풀려. 오히려 아주 수학적인 문제 별로 없어, 활용 문제는.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활용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오픈 마인드.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어. 이 껍질만 잘 까면 결국 아는 거야 라는 완벽한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아, 이것도 우리의 정말 영원한 숙제다. 계산 실수를 왜 할까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엄청난 숙제다, 그지? 계산은 실수를 많이 했지만 난 이렇게 고쳐봤다. 계산 실수하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몇 번 적어놨었어요. 제가 어떤 계산 실수를 하나. 근데 공통된 게 몇 번 적어놓고 보면 생각보다 패턴이 있어. 네, 패턴이 있어요. 아~ 진짜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조심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써놓은 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지우고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놓은 식을 보면서 검사를 하면은 이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게 돼요. 계산을 줄여야 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아, 너무 길게 계산하는 거? 풀이 자체의 변화? 네, 네. 그것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법이네. 근본적으로 그치? 계산을 줄이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들었던 실수 중에 가장 황당한 실수 하나 보여줄까? 반지름이 세 개 있는데 R1, R2, R3 이렇게 반지름이 있어. 이거 보이나? R1, R2, R3 있잖아. 우리 왜 무한등비급수에서 접선 두 개 원 있죠? 이거 R1, R2, R3 적어놓고 이따 풀어야지 하고 돌아와서 얘가 이걸 뭐라고 본 줄 알아? 루트 1, 루트 2, 루트 3으로 봤대. 진짜. 그 반지름 자체가 루트 1, 루트 2, 루트 3으로 주어졌다라고 봤다는 거야. 글씨. 얘가 글씨가 대박인데 자기 스스로. 근데 이건 좀 자아 분열이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실수를 줄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아까? 집중력. 그치? 패턴이 있으니까 꼭 다시 써라. 실수해도. 세 번째는 글씨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박또박 간절하게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을 담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재혁이가 얘기했던 거. 이 풀이. 풀이 자체를 줄여야 계산하는 길이 자체를 줄여야 실수할 확률도 낮아진다라는 거잖아. 그치? 저 남친이랑 헤어질까요 말까요? 나 얘 알 것 같아. 누군지. 나는 그때마다 꼭 얘가 이걸 자주 물었어 선생님한테. 진짜 걔한테 난 묻고 싶어. 진짜 있냐고. 남친 진짜 있는지 차마 내가 얼굴을 대놓고 못 물어봤는데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은. 선생님 IQ가 뭐예요? 지능지수요. 이렇게 끝. 자, 수학에 대한 울렁증이 있어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울렁증이요? 어머, 저 표정. 아니, 어머, 울렁증이요? 공부에 내가? 아니, 수학에. 저 몰라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울렁증이 그 일반적으로는 내가 안 풀어본 새로운 문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건 수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수학이라는 학문은 원래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새로운 문제에 적용시켜 가면서 푸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적 정의나 수학적 공식을 쳐다볼 때 영어 단어처럼 쳐다보면 안 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패턴화시킨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기억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나오면 어떡할까라는 고민. 거기서 나오는 울렁증이 아마 그 출발점일 텐데 울렁증은 오해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냥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원래 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 수강평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울렁증이 극복되세요 라는 수강평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어떤 문제든지 이걸로 풀리는 경험을 함으로써 울렁증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경험해서 극복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울렁증이 갑자기 나 울렁증 없애야 돼 어떻게 뭐 주변의 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맞아 라고 인정하고 개념을 가지고 문제가 다 풀려나가는 경험을 쌓으면서 결국 없어지지 않을까. 이게 훈훈한 마무리지. 하루에 몇 문제나 풀어야 하나요? 민준이 몇 문제 풀었어 하루에? 80개 이상. 80개 이상. 고3 때? 네. 다 놀라요. 감독님들도 다 놀라요 지금. 우리 그렇게 공부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 우리가. 재욱이는? 일단 하루에 40문제 푸는 건 일단 확보를 해놓고 기본으로 네, 그다음에 막 다른 공부하다가 질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투리 시간이나 이럴 때는 다 그냥 수학 공부하는 데 썼어요. 특히 이과는 그렇게 해야 수학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시중 문제집을 막 푼 게 아니라 기출만 풀었어요. 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기출을 세 바퀴를 돌린 거예요. 일단 정말 기출들 하고 그 오르세 모의, 오르세 모의, 오르세 그 문제지들 그걸로만 풀었어요. 다른 거는 이제 다른 걸 풀면은 개념이 흔들리더라고요. 서울대 가는 애들이 하루에 풀었다는 문제량이 대부분 70문제예요. 그럼 1년에 약 2만에서 3만 문제 사이거든. 그러니까 서울대 연구대를 가고자 한다면 최소한 하루에 50문제에서 70문제 사이를 푸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문제수 이퀄 노력이거든. 이 정도 노력은 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스카이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50 문제가 늘 새로운 문제, 그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검증이 된 좋은 기출 문제. 그리고 아까 선생님 교재 얘기도 그건 뭐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선생님 교재를 쓸 때에 만들 때에 모든 기출 문제를 펼쳐 놓고 11문제를 딱 뽑을 때 이 11문제를 풀면 나머지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기준이 돼 주는 문제. 뭐 이런 걸 뽑으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었을 때 딴 게 다 풀릴 수 있었다. 이것도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임계치는 필요하다. 그죠? 약 50문제에서 70문제는 풀어야 스카이에 갈 수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거 이퀄 노력이니까. 하지만 아무 문제나 막 푸는 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특히 공간 도형 쪽이나 통계의 경우의 수 같은 문제는 문제집에 있는 막 문제를 풀다가는 본인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지 개념 외의 감각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구분조차 흔들리게 하는 그런 지저분한 나쁜 문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다. 그치? 오케이. 엄마는 우리 오빠를 더 좋아할까요? 저를 더 좋아할까요? 오빠를 더 좋아할지 너를 더 좋아할지는 내가 어떻게 알겠니? 네? 아 외동이야? 네, 그러면 외동.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엄마요. 아 엄마가 결론은 확실하네. 엄마는 오빠를 더 좋아하네. 엄마는 오빠를 하지만 아빠는 너를 좋아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쌤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유유. 근데 살다 보면 수학만큼 쉬운 것도 없어. 네, 살다 보면 수학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이게 선생님의 정답이야. 이내 이제 대학 가서 생활해 보면 삶이 이런 거야 하는 순간들이 펑펑 올 거예요. 취업하면 더 올 거고, 그치? 오케이. 아마 수학으로 끙끙대던 때가 행복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렇게 추억되는 날이 꼭 올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행복한 줄 알고, 알겠죠? 와, 이 마지막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가 정말 해결해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네. 마치 우리가 이 질문을 보고 이걸 넣어놓고 마지막에 뽑은 것처럼.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인생은 드라마야. 그치? 살아보면 드라마다. 자, 기본 개념은 되는데 응용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응용이 안 된다는 거는 기본 개념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개념이 된 줄 알아. 그게 제일 큰 문제야. 기본 개념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본 개념이 됐냐 그러면 수학적 정의를 이해하고 증명식 정도 알아볼 수 있으면 아는 거니까 2점, 3점짜리 풀려요. 개념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수능에서 원하는 심도 있는 그 개념은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네. 선생님이 얘기하는 기본 개념은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각 과목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게 수능 출제 의도야. 2 왜 배워? 그랬을 때 그래프 그리려고 배워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30번 문제는 그래프 개형으로부터 출발해서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덤비는 힘. 그게 바로 개념의 시작이다. 그래서 각 과목, 각 단원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단원은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수2에서 그래프를 가르치기 위해서 1단원부터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나한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각 단원의 출제 의도를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 단원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정확한 수학적 정의. 그 수학적 정의는 누가 만든 거라고? 천재 수학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평가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기본 정의는 쉽다 어렵다. 쉬워 어려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아 물론 선생님이 설명해서 쉽게 배워서 니네가 지금 쉽다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지만 그 정의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과목의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단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 수학적 정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천재들이 말한 그 논리를 느껴줘야 돼.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말하는 기본 개념이야. 이걸 명확히 알 때에 수능 문제를 봤을 때 출제 의도가 눈에 보이는 거고 어떤 수학적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내가 느끼고 있는 수학적 정의를 갖다 꽂을 수가 있는 거고 이 식을 뜻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문제에서 말하는 식도 나한테 뜻으로 보이고 지금 말하는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학적 기본 개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저 친구들한테 수험 생활을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아주 짤데기 없는 얘기라도 한마디씩 한번 해보자. 제 생각에 고3이라고
쫄았던 게 딱 이 시기쯤 12월 달 이제 학교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이 시기쯤에 가장 쫄아가지고 막 성적 아 뭐지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괜히 집중도 안 되고 이러는데 오히려 이제 1월 달쯤 되면서 아 그냥 이렇게 버티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수능 날 되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가 내 삶이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마인드 그러네. 컨트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고3 때 열심히 안 해서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고3 때 어차피 1년을 날리고 내년에 또 하는 건데 그런 후회를 하지 말고 그냥 고3 때 한 번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즐기는 건데 그 자신감을 가진다는 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지금 그냥 이 하루만, 그러니까 내일하고 뭐 한 달 뭐 이렇게 막 길게 생각할 거 없이 오늘 하루만 내가 내 목표치를 채웠고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그 목표치를 채우면서 또 즐기는 게 또 있고 달성해 가면서 느끼는 게 있고 또 이제 오늘 하루 했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나 정말 잘하겠다라는 내 자신감도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그걸 마치 이룬 것처럼 1년을 살면 정말 이루게 되니까 꼭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얘가 말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자기가 그 꿈에 그리던 그런 대학이나 그런 생활이 이렇게 현실에 와닿아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꿈꾸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공부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왜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하다가 또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좌절할 때를 기회 삼아서 자신감도 좀 얻고 저 같은 경우 6월 달에 그랬거든요. 전화 위복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네, 그때부터 완전 뻔뻔해지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험 볼 땐 좀 뻔뻔해지고 난 담아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게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건 결코 어렵지가 않아. 우리가 꿈은 저주라 그러잖아. 꿈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야. 이뤄야 되니까.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딱 하루만 살래잖아요. 딱 하루만. 그래서 딱 하루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만 살아야지라는 작은 꿈을 꾸세요. 그럼 그 꿈이 모여서 아마도 여러분들의 미래 기억 속에 있는 큰 꿈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습니다. 공부가 그냥 삶이 되어서 전혀 힘들지 않게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사는 꿈을 꾸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꼭 큰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박을 응원하겠습니다. 페어플레이인 수능 대박 반드시 이루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2016학년도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위하여 모두 다 함께 화이팅! 화이팅!